조계종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의 그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위를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유일하게 혼자 합장을 하지 않아서 불교계의 비난을 자초했던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는 조계종 종단 대표 스님 앞으로 육포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는 대단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관병 갑질의 인재 영입 1호 그리고 공수처법 폐지라는 총성 공약 1호에 이어서 불교계 설 선물 해프닝까지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국민들께서도 매우 황당해 하십니다.